장기 불황으로 꽃다발을 건네는 졸업식 풍속도 변하고 있습니다. 꽃값까지 폭등하며 생화 대신 비누 꽃다발까지 등장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의 한 대학 졸업식. 입구 여기저기 펼쳐진 꽃 가판대가 졸업생과 가족,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생화 꽃다발 사이 사탕이 장식돼 있거나 비누로 만든 조화 꽃다발이 많습니다. 요즘 생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꽃다발이 더 가격이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초등학교 졸업식에서는 역시 먹는 꽃다발이 인기. 사탕이나 초콜릿 꽃다발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. 아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실용적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굳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마련했어요. 더군다나 생화 가격이 지난달 한파로 폭등한 상태. 인기가 많은 장미와 후리지아, 안개꽃은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. 축구 저기 하고 다 올라가고 소비가 많아지는 졸업식에는 자전거를 걸렸네. 같은 크기의 꽃다발도 생화냐 조화냐에 따라 가격이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졸업식 풍속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